쓰리쿠션 초급자 당구 레슨 6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중에서 맞춤 레슨, 교재로 정렬하고 초급자 레슨. 지난 시간에 5회차가 제각 돌리기, 앞돌리기를 이용한 두께 연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회전을 준 반대 방향을 치는 뒤돌리기의 두께 연습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의 위치를 설명드리면 중앙에 점이 찍혀져 있고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또 점이 찍혀져 있는데 거기에 내공, 그리고 흰 공의 중심이 노란 공의 왼쪽 끝에 일치하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빨간 공은 두 번째 포인트 근처에 확률 높게, 이런 배치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먼저 일단 무회전으로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을 맞히는 연습을 해봅니다. 공의 상태와 테이블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무회전으로 치면 이 정도에 오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일 것입니다. 공이 깨끗하고 테이블이 미끄러울 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빨간 공의 위치에 오기 위해서는 약간의 느낌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느낌팁이라는 것은 완전한 무회전일 경우에 노란 공의 왼쪽에 부딪히면서 왼쪽 회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회전의 성질이 아니라 왼쪽 회전을 약간 가진 공이 돼버리면서 그림과는 다르게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방향에 미세한 회전이 있는 형태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 방향 느낌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시 1분이다 라는 느낌팁을 가지고 쳐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팁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공의 도착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느낌팁을 12시 5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짧아졌네요. 자, 그러면 느낌팁을 12시 2분이 느낌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세한 회전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두께가 맞더라도 내 공의 도착점이 달라집니다. 다음 배치 연습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의 위치가 이거였는데 흰 공, 노란 공은 변함없이 빨간 공의 위치만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 근처에 놓고, 이번에는 12시 방향의 당점이 아니라 1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배치. 6A의 배치가 빨간 공이 여기였는데 이번에는 6B는 여기입니다. 2시 방향 투팁으로 쳤을 때 오히려 여기가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길게 올 수가 있습니다. 회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짧게 오지 않고 길게 오는데 코너 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쿠션, 투 쿠션을 연달아 코너에서 맞으면서 회전이 많을수록 길게 나오는 현상인데요. 자, 2시 방향 투팁으로 쳐보겠습니다. 2시 방향 투팁으로 친다고 했을 때 무회전으로 왼쪽 2분의 1을 겨냥할 때는 이렇게 Q선을 맞춰서 겨냥하지만, 내가 2시 방향 투팁에 투팁이라는 오른쪽 회전을 가지고 겨냥했기 때문에 이렇게 겨냥해야 될 텐데,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내 공, 흰 공은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살짝 꺾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안쪽을 겨냥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시 방향 투팁의 장점으로
노란 공 왼쪽 2분의 1을 겨냥해서 칩니다. 이번엔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회전이 증가했을 때 코너에서 더 길게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배치. 6B가 2시 방향 투팁의 회전으로 쳤을 때 여기에 도착했는데 빨간 공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3시 방향 3팁의 회전으로 두께 2분의 1을 치면 오히려 더 길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배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3시 방향 3팁의 두께 2분의 1. 두께가 조금 얇았네요. 얇게 맞는다는 것은 스쿼트가 일어나서 얇게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쿼트가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겨냥을 해야 됩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좀 전에 배치가 이런 위치였는데 내공과 노란공의 각도는 변화를 주지 않고 평행이동하고 거리만 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빨간공의 위치는 이렇게. 흰공의 중심이 노란공의 왼쪽 끝과 스직이 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선상에 노란공이 있습니다. 원포인트, 투포인트, 원포인트, 투포인트. 이것이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45도인데, 노란 공은 지금 세 번째 꼭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45도보다 훨씬 작은 각도일 것입니다. 40도가 채안 되는 각도가 아닐까 싶은데, 자, 이랬을 때 2시 방향 투팁이라는 당점으로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을 치면 거의 코너 근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이 노란 공이 2분의 1 두께를 맞추게 되면 이 노란 공은 반드시 단쿠션에 먼저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이 맞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맞는 것이 2분의 1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공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배치를 뒀냐 하면 내가 2분의 1을 정확하게 쳤느냐, 못 쳤느냐를 확인하면서 연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란 공이 단쿠션에 먼저 맞았으면 내가 2분의 1을 정확하게 맞힌 것이고, 노란 공이 장쿠션에 먼저 맞았으면 2분의 1보다 얇게 맞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시 방향 투팁의 회전으로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을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이럴 때 2분의 1을 맞히는 겨냥점을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이것은 2분의 1보다는 좀 두껍게 맞은 것 같네요. 2시 방향 투팁으로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를 겨냥해서 쳐야 되냐. 거의 2분의 1에 맞았다고 볼수 있는데 조금 얇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쿠션에 먼저 맞았기 때문에. 거의 미세하지만 내 공이 오는 방향으로 봐서는 거의 2분의 1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공이 오는 방향을 어디에 먼저 맞느냐를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2분의 1을 두께를 쳤는지 지금 2분의 1 두께가 맞았는데 키스가 나네요. 2분의 1이 맞아서 노란 공이 단쿠션에 먼저 맞았음에도 여기서 키스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나올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좀 얇았네요. 이렇게 회전을 준 반대면을 치다 보면 항상 얇게 맞는 실수가 일어납니다. 스쿼트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을 닦아놓고 테이블을 닦아놓은 청소한 상태에서 쳤더니 조금 길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뒤돌리기의 경우, 즉 오른쪽 회전을 주고 왼쪽
반대편을 맞히는 경우에 2시 방향 2팁에 회전을 주고 2분의 1을 맞히는 연습 배치였습니다. 6-D 배치가 이런 배치였는데, 자, 빨간 공은 그대로 두고 흰 공과 노란 공만 배치를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배치냐면 초구 배치를 응용한 것인데, 초구가 공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내 공은 이렇게 있는 것이 초구인데 이것을 평행이동시켰습니다. 초구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맞추면 살짝 이것보다 살짝 위에 맞는데, 이 경우는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를 맞추게 되면 장쿠션에 먼저 맞는 코너에 꽂히게 됩니다. 자, 일부러 이런 배치를 설정해 놓고 내가 정확하게 2분의 1을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연습하는 겁니다. 당점은 2시 방향 2팁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1 두께를 내가 정확하게 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배치에 두고 2시 방향 2팁. 2시 방향 2팁이라는 것은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회전이 있죠. 일반적인 회전을 주어서, 안정적인 회전을 주어서 일목적구에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연습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응용해서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 이런 식으로 겨냥을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2팁의 회전에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것부터 연습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은 2팁의 회전을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배치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 7회차에는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득점할 수 있는 뒤돌리기의 5개 정도 샘플 배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